타임. 네, 57 골드탑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7입니다. 57 여러분들이 아주 아주 좋아하시는 스펙 골드탑입니다. 이게 가격도 가격인데 참 깁슨 그런 것 잠깐 뭐 우리가 그 까만 커스텀샵 이런 거보다 되게 만만하게 보이죠. 그렇죠. 라이트하고 뭐가. 네. 근데 뭐 이게 정말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좀 이 전에 했었는데 실제로 라이트하거든요. 무게가 3.88kg거든요. 이 3.88kg인데 이게 스펙표상으로는 논 웨이트 릴리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가설을 세워봤는데 이 깁슨한테 도대체 웨이트 릴리프라는 건 대체 뭐냐? 웨이트 릴리프를 했으면 가벼워야 되는데 늘 보면 웨이트 릴리프라는 말이 들어간 애들이 이상하게 무겁고 그리고 논 릴리프는 의외로 가볍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설 중에 1번이 이거였어요. 네. 한 4.5kg 언더면은 야, 그 정도면 그냥 내보내도 되겠다. 아. 논 웨이트 릴리프로 해.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간 거야. 없다. 아. 네. 그래서 논 웨이트 릴리프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웨이트 릴리프는 제반 이게 그냥 나무로 해보니까 5kg가 넘는 거야. 우와, 이건... 야, 이건 좀 릴리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그건 거야. 아, 한 개 4.6인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4.6이었잖아요, 거의. 거의. 근데 그냥 재보니까 5.1이 나온 거야. 예, 야, 아, 이건 그냥 내면 이건 욕먹어. 이거 회사 망해. 웨이트 릴리프 해. 예. 한 개 그거다. 아. 이게 가설 1번이에요. 예. 이게 가설 1번이고, 그리고 가설 2번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웨이트 릴리프가 됐다. 예. 안 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게 필요하다를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에 웨이트 릴리프라고 써 있으면 처방전이고 처방전. 어, 그렇죠. 예. 이거는 웨이트 릴리프를 가서 하세요. 예, 예. 그리고 논 웨이트 릴리프라고 써 있으면 웨이트 릴리프를 안 해도 됩니다. 얘는 예. 처방전 같은 처방전 거. 같은 거구나. 자기네들이 오. 했다는 게 아니고 네가 하든가 아, 말든가 예. 이런 게 아닌가. 예. 쇠질을 하든지 쇠질을 하든지 뭐 웨이트 릴리프든지 네가 알아. 네가 웨이트 릴리프를 하든가 릴리프트를 하든가 어디 가서 릴리프를 하든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도 아마 1번 유일하게 네 대 중에 웨이트 릴리프였던 그 친구가 가장 무거울 게 지금 거의 뻔해 보이잖아요. 뻔해 보여요, 예. 저거 더 나갈 애들이 없어 보여.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이 둘 중에 뭐라도 엉망진창인 거죠. 엉망진창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깁슨에서 웨이트 릴리프라는 건 진짜 와 이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미스터리 중에 그러니까 하나다. 웨이트 릴리프라고 써 있는 기타는 무거워요. 네 예, 맞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건 거 같아. 1번 가설이 맞는 거 같아. 1번 가설 줄인 게 그거다. 예. 그치. 네. 그게 맞겠지. 네. 왜냐하면 이번은 가서 네가 해라는 좀 아니니까. 줄인 게 그거다 이거겠지. 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웨이트 릴리프가 실제로 필요 없는 57 골드탑입니다. 아이고 가볍네요. 자, 저희가 최근에 또 골드탑 한번 복습해 볼게요. 시리얼 넘버 70695 2021년 4월에 썼던 모델인데요. 아 이것도 많이 했네요. 이때는 그 저희가 완전히 스커드 초창기여서 예. 굉장히 점수를 조심스럽게 짜게 줄 때였어요. 아하. 그래서 막 편의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예. 그때 한 75점 정도가 나왔는데 예. 한 지금 느낌으로 살짝 인플레된 스커드로 보정하면 한 77, 8 정도가 예. 될 겁니다. 77. 선생님은 몸에 나쁜 기름이 마시다. 저는 예. 노스텔기어 이렇게 했고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스커드가 약간 그러니까 인플레가 진행된 다음에 예. 8월에 했던 기어 71445 시리얼 넘버 모델이 80.5가 나왔습니다. 오, 그 정도 나왔네요. 네, 선생님은 57년도에 대체 무슨 일이 네. 저는 노스텔기어 빈티지 이렇게 드렸었고요. 71340 모델 이거는 80점이 나왔는데 오. 선생님은 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네. 저는 나무로 만든 금, 목금 이렇게 네. 드렸어요. 그리고 머피랩 컬렉션 드디어 이제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2022년 아. 6월이었는데 72773 모델 이게 그때는 머피랩도 1000만 원이 아직 안 넘었을 때였어요. 965였네요. 딱 탑거리. 이때 샀어야 돼. 그때 선생님이 사운드를 38을 주시는 네. 엄청난 네, 스커드를 볼 수가 있었는데 가성비가 10, 11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점수는 79.5. 네. 선생님은 최고급 블랙 앵거스.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돼지의 기름이 네. 내가를 이룬다 해서 네. 돼지 돈에 내 천자를 써서 돈천 돈천만 원 든다 돈천 그 다음에 네, 시리얼 넘버 네. 72185 모델 975만 원이었고요 78.5 나왔습니다. 이건 선생님 헤비우드 저는 키우기는 힘들어도 키우는 보람이 있는 우량하다 뭐 이렇게 해서 최근에 4월에 한 것까지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더블 골드 VOS 707만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99cm, 무게는 3.88kg, 두께는 49에 52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2mm입니다. 역시 논 웨이트 릴리프는 가벼워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투피스 플레이 메이플 탑에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 니트로 셀룰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넥에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 클러스는 싱글 라인 튜너, 싱글링 튜너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나일론 너트에 42.85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히스토리 깁슨 네로우 톨 프렛입니다.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 들어가 있고요. 2 볼륨 2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노와이어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 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좋겠죠? 오, 굿. 굿굿굿굿 좋습니다. 아, 좋다. 야. 마샬이고요. 진짜 좋네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유, 707만 원. 어우, 그래도 어우, 괜찮은데 이거 가성비가 그래도 있어요. 약간. 듀얼리스트 이거 듀얼리스트 빨이 좋네. 굿굿굿굿 다 담백하고 우와 레드락 와 57이에요. 57이야, 57. 깁슨 커스텀은 그 국물 맛이 너무 진해요. 아, 좀 그렇긴 해요. 이게 아, 그 그나마 조금 담백한 예, 느낌이 좀 담백한 있죠. 담백한 느낌이 네. 있어요. 좀 기름이라도 한층 걷어낸 예, 거야. 아. 기름 제일 많은 생선 뭐죠? 기름 제일 많은 생선이요? 예, 방어. 어, 방어도 기름 많고 예, 뭐. 방어 중에서 빵 제일 큰 놈이 그 커스텀이야, 그. 아. 아, 좋다 이거. 시원하네.
어우 좋아라. 좋아요. 이것도 기대되죠. 마살 게임. 마샬 JCM 800에다가 레스폴 깁슨 레스폴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네, 최고예요. 네, 아주 yeah. 시원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Yeah. 네, 블루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Yeah. 57브루스. 아, 예, 진짜. 네. 57브루스네요, 진짜. 좋습니다. 아,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아, 드라이에이징 57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드라이에이징 57. 네. 알겠습니다. 웨이트 릴리프, 마인드 릴리프. 마인드 릴리프. 네. 야.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무게의 담백한 사운드까지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 깁슨 레스포를 이제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타. 가 아닌가 아, 싶습니다. 야, 이거 하나 있으면 그냥 평생 좋습니다. 아, 좋죠. 안심 깁슨. 네, 안심 깁슨. 지난 시간에는 제철 깁슨이었는데요. 네, 네. 그 제철이 무슨 제철이냐가 많이 논란이 있었죠. 아이언 메이든 제철이냐, 아, 뭐 네. 포항 제철이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안심 깁슨. 네.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는. 네,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1점, 평균 81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57 같이 보셨고요. 오늘 되게 재밌는 라인업인 게 네. 57, 58, 59입니다. 아하. 저렇게 저희가 얼마 전에 레코딩 타임스에서 57, 58, 59 그 네. 특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진짜 레코딩을 해서 살펴보면은 거의 차이를 분간하기가 아이, 힘들 정도로 사운드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아요. 머피랩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에요. 네. 57589는 그냥 정말 다이렉트로 비교해봤을 때 약간 다르다 정도의 느낌이 네. 들 뿐이지 실제로 따로 하나씩 들으면은 57인지 58인지 59인지 듣고는 못 맞출 못 수준에 네. 정말 비슷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번 기탑 리뷰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구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58은 워시드 체리 썬버스트 VOS 749만원이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골든 파피 버스트 머피랩 헤비에이지드 1370만원입니다 피니쉬값만 700인거예요 그렇죠. 네, 기타 하나 700, 피니쉬값 700 이런거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한번 내가 어디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교보제로 이번 네. 5758 59 시리즈를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58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